거기 안 가? 어떡하라고 얘기 왜 돈 해야 되는 거야? 수청아, 이거 왜 내 돈 해야 되는데? 반갑습니다. 저희들 밴드 레디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고요.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이 연륜이 좀 있습니다. 1997년도에 결성해가지고 지금 22년차에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중간에 한 2년 놀았어요. 땅콩 하느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2년이 되어서 저희들을 보게 됐으니까 돌아가시면 호텔에서 검색도 해주시고 오늘 공연 본 거 너무 좋았더라, 속으로 안 좋더라도 겉으로도 아 좋더라 죽이더라 좀 써주시고, 보통 공연장 가면 여러분들 뭐 사진 찍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들은 찍어주시면 고마워합니다. 사실 마구마구 찍으시고요, 전화벨을 울려도 상관없고요, 마구 찍으시고 막 SNS 올려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저희들 조금 전에 강추가 들어갔는데 보컬로 김강주 군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희들한테 합류해서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고요. 좀 이따 계속 노래를 할 겁니다. 강주 씨 잠깐 쉴 동안 제가 1, 2집에 있던 노래 강주가 너무 했던 거라서 부르기 싫대요. 그래서 저는 보컬이 아니지만 한 세 곡 해보려고 합니다. 참 그전에 여러분들 저희들을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 공연장 가면 아는 노래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 아는 노래 한 곡도 안 할 겁니다. 우리 노래만 할 거고요. 한 세 곡 정도 외국 곡을 준비했습니다. 커버곡이라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모르실 곡입니다. 저희들만 좋아하는 곡이라서 모르지만 속으로 카메라 팍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곡 하는 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친구에게라는 곡하고요, 복잡한 세상, 그리고 겨울로만처럼 저희들 앨범 1, 2집에 있었던 음악들 들려드리겠습니다.
Thank you.
Oh,
22년이 됐습니다. 마지막 때 불렀던 노래는요,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단날 밤에 장례식장에서 나온 노래. 저한테는 의미 있지만 남들은 모르겠지만. 잠깐만요.